안녕하세요. 보건학식권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는 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붕어 찌올림 낚시를 할 계획이고요. 이 수로는 그 섬강에서 이제 여러 농로로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주차를 하고 바로 옆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수로인데요. 최근에 서리가 내려서 이제 수초들이 많이 사가 내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떼짱도 있고 그리고 줄풀 있어서 아직 그런 수초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색이 약간 흙빛을 띠고 있는데 그렇게 뭐 낚시하는데 나쁠 정도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낚시할 수 있는 정도 여건은 되고요. 수로 폭은 약 한 40m 정도 됩니다. 낚시하신 흔적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본강 섬강과 합수되는 지점이고 펌프장이 있는데 그쪽에는 어젯밤에 낚시하신 분들이 한 뭐 두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조과나 이런 건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냥 이곳에서 낚시할 계획입니다. 조금 단점이라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앞에 포인트까지 내려가기가 좀 가파라서 근데 뭐 불과 한 5m 정도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자. 좀 조심해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약 20분 정도 걸려서 낚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2.8칸을 지금 펴놨고요. 그 미끼는 지금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지렁이, 그리고 왼쪽에는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단품 또는 글루텐 하나만 사용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지렁이를 글루텐으로 감싸서 하는 보쌈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뭐 짝밥이죠. 따지고 보면 오늘 사용하는 글루텐은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강에는 물이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점성이 강한 글루텐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꼬미아빠한테 얻어서 써 봤었는데 오늘은 낚시점에 오다 보니까 있어서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낚싯대는 한 대로 낚시를 할 계획이고요. 바늘도 목줄 길이 약 15cm 되는 바늘 한 바늘로 낚시를 합니다. 지금 낚시 포인트를 보면 제가 앉아 있는 곳들은 수초들이 거의 다 사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서 보면 이쪽에는 수중에 아직도 수중 수초들이 정수 수초들이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왼쪽 편이 포인트 여건은 더 좋은 상황인데 그쪽은 제가 앉아서 낚시할 정도 자리는 되는데 불행하게도 카메라를 볼 위치가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현재
오른쪽 편에 조금 그나마 조금 자리가 넓은 곳에 앉았는데 대신 붕어들을 불러 모으는 전략으로 그래서 꼭 수초가 없더라도 글루텐이나 떡밥을 이용을 해서 집어를 하면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에 자리를 일단 잡고 시작을 해보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서 낚시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미끼를 달아 놓습니다. 지렁이를 글루텐으로 감싸서 일단 넣는데요. 초반에는 집어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수초들이 있지 않고 거의 뭐 맹탕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포인트여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붕어들을 좀 불러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입질이 맞습니다. 하천질이네. 낚시를 시작하고 한 30분쯤 지나서 처음 입질이 왔는데 하천질이었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아주 뭐 작은 붕어가 첫 번째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한뭐 5치 조금 넘겠습니다. 작아도 꽝은 변한 거 아닙니까? 어이, 그게 어딥니까? 제가 낚시를 시작한 지한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8시 20분인데요. 한 5분에 한 번꼴로 글루텐을 갈아서 넣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지렁이하고 글루텐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지렁이를 글루텐으로 감싸서 넣는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찌에 현재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금방 붕어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낚싯대를 여러 대를 펴서 하는 낚시 같으면 그냥 미끼를 넣어서 기다리는 낚시를 하면 되지만, 낚싯대를 펴는 낚싯대 수가 작으면, 내가 뭐한 대나 두대 정도를 사용을 하면, 집어를 좀 해야 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에 어신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글루텐 또는 뭐 떡밥을 갈아 넣어주면서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합니다. 조금씩 이제 지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입질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올라오네요. 뭐, 입질을 해서 찌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참, 보여드리기 민망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뭐가 살살 건드리더니, 오른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작은 붕어. 좌우로 아주 그냥 신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크네요. 한뭐 6치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붕어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렁이 끼는 방법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저분하고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키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렁이를 뭐한 마리를 다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뭐반 정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윗부분은 잘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바늘 귀까지 지렁이는 다 밀어 올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글루텐을 지렁이 윗부분에, 영상을 하려니까 또잘안 이렇게 감싸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은 미끼로서 역할보다는 들어가서 집어제 역할을 하는 용도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카메라에서 벗어나서 챔질을 했더니, 작은 5치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붕어 같은데요. 이제 붕어도 몇 마리 낚았으니까 제 채비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낚싯대하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사용하고 있는 바늘은 아부미 6호 바늘입니다. 그리고 바늘에서 이곳 목그 나눔 봉돌까지 거리는 15cm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쓰는 편인데, 요즘에 오늘은 조금 줄인 게, 이제 저수온기에 들어서면 입질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목줄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나눔 봉돌은 0.8g, 그리고 이게 2.6g 정도, 2.8g 정도 되는 본봉돌이 있고요. 유동시켜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25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찌는 뭐 찌를 여러 가지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부력 조절 장치가 여기 붙어 있어서 이걸 돌리면 부력이 조금씩 조절되는, 부력 조절량이 굉장히 큽니다. 한 1.3g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력 조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항상 현장에서 그때 그날그날 또 수심에 따라서 찌 맞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늘은 한 바늘 채비이고요. 뭐두 바늘 써도 여기는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두 바늘 쓰면 자꾸 뭐 어디 걸리고 귀찮아서 가급적이면 그냥 한 바늘 씁니다. 지금 이제 아까 낚시 시작하고 한 50분 지나면서부터는 들어가면 입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렁이 빼고 글루텐만 넣어봤는데, 그러면 계속 살살살 건드리면서 미끼만 훼손되고 입질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곳에 아마 작은 붕어나 잡어들이 많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글루텐만 넣으면 미끼가 훼손되기 때문에 입질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렁이가 같이 들어가면 지렁이는 아무래도 오래 버텨주니까 미끼가 남아있다가 입질이 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낚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낚시터에서, 상황에서 시야를 좀더 크게 낚고 싶을 때는 옥수수를 쓰면 됩니다. 옥수수 써서 작은 씨알들을 선별을 해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그 대신 좀 지루해지죠, 낚시가. 그래서 낚시가 이제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낚싯대 편성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물 낚시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낚시가 되다 보니까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낚싯대 편성 수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요즘엔 최소 10대씩 정도 폈죠. 그리고 뭐더 많이 펴시는 분은 제가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 24대 뭐 이렇게까지도 펴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낚싯대 편성수 이런 것들은 포인트 또 미끼 낚시 또 대상어 크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낚시 방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찌를 보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미끼를 먹지는 않는 거죠. 가죽 가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좌우로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해주고, 뭐가 뭐 5치 정도 되는. 이번에는 찌를 안 올리고 옆으로 쭉 가지고 갔네요. 붕어는 뭐 낚아서 바로 물에 돌려보냅니다. 이게 다섯 번째 붕어인가?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는 입질에 역시 뭐 또. 작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제 입질이 붕어가 집어가 좀 됐는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곳 수로에서 지금 수초가 듬성듬성 있는데, 그 중에서는 수초가 없는 지역에서 지금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쪽으로도 수초들이 있고, 그리고 제 왼쪽으로 조금만 옮겨도 수초가 많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뭐 흔히 시쳇말로 맹탕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입질이 줄곧 들어오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물색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이 굉장히 탁하죠. 그래서 흔히 뭐 이걸 그 약간 묽은 막걸리 색 같은 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곳 수로가 물색이 탁합니다. 거기다가 아마 어제 정도에 비가 와서 약간 흙물이 유입이 돼서 또그 흙물도 몇개 섞여 있고, 그래서 물색이 탁해졌는데, 이처럼 물색이 탁해지면 붕어들이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리게 되죠. 그래서 얕은 곳까지, 그리고 은신할 수 있는 수초가 없는 곳까지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낚시를 하러 가시면 물색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색이 탁한 곳은 그곳에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많아서 탁할 수도 있고요. 물색은 또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면 물색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붕어들이 그 맑은 곳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낚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색이 좀 흐린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하시는 게 조과를 내기가 좋습니다. 같은 저수지나 포인트 낚시터라도 어떤 때, 어떤 곳은 물색이 흐리고, 어떤 곳은 또 탁하고, 어떤 곳은 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한번 둘러보시고, 그 중에서 물색이 탁한 곳을 선택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색이 전체적으로 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수초를 낀 곳이나,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곳이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낚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물색은 수심과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얕은 곳인 경우는 물색이 맑으면 피해야 되고, 좀 수심이 깊으면 물색이 맑더라도 조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 가시면 물색을 좀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물색이 좋은 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색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안 6치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물색을 또 보신다고 해서 오염돼서 물색이 짙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은 더러운 거죠. 예를 들면 생활 하수가 유입이 된 곳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물색이 탁하다고 그래서 좋은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수초가 썩어서 물색이 흐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흔히 이제 간장 색깔이라고 하는데 마치 간장을 물에 타놓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오염이 되거나 해서 탁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색이 좀 탁해진 곳,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색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걸 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잘안된 것도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고 그래도 뭐 대충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색은 붕어의 경계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가급적 물색이 좀 흐린 곳에서 낚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놓친 고기가 커 보이지?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 이건 어디 몸통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올라옵니다. 제법 저항을 하면서 씨알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뭐, 하하, 참. 한 7치 정도 되는 붕어였는데, 빠졌네요. 아, 뭐, 재밌습니다. 금방 나온 붕어가 오늘 나온 붕어 중에 가장 컸습니다. 7치. 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월척 한 마리 나오면 대박인데. 뜰채를 펴놔야 되나? 참 쓸데없는. 올라왔습니다. 뭐 아주 깊이를 멋지게 올려줬습니다. 미끼의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옥수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 계획인데요. 옥수수는 사실 한 통을 따면 다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에다가 담아갖고 다니다가 이거 몇 알만 꺼내도 낚시 충분히 할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은 점이 옥수수 캔이 안 나오죠. 캔이 쓰레기가 되는데 그래서 뭐 쓰레기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비용 절감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통에다가 저는 이렇게 덜어서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병이 아니면 생수병, 작은 생수병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낚싯대를 한 대만 사용하기 때문에 옥수수도 보는 것처럼 떡밥으로
감싸서 지버력을 좀 같이 첨가시키기 위해서 글루텐하고 옥수수를 병행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끼는 옥수수를 글루텐으로 감싸서 넣은 낚시입니다. 옥수수 보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옥수수 감싸 놓은 글루텐을 건드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옥수수를 먹을 정도 되면 최소 한 6치 이상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옥수수 미끼를 지금 끼워서 세 번째 채비를 투척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터벌이 긴데요. 뭔가 건드림은 있는데 옥수수라 확실히 작은 붕어들인지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지금 물속에서 열심히 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작은 붕어들 보내고 큰 붕어들 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붕어들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옥수수를 끼워서 낚시한 지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보면 저렇게 계속 깜빡깜빡 건드리기는 하는데 옥수수를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물속에서 뭐 작은 붕어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잡어들, 아까 참붕어도 있었고요. 그런 녀석들이 건드리고 있는데 먹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큰 붕어가 오면 그때 이제 입질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붕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낚싯대 한대 갖고 하기에는 좀 지루하죠. 여러 대 펴면 이제 기다리면서 낚시하면 되는데 옥수수 낚시는 심심해서 안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알맹이만 파먹고 있네. 옥수수 낚시를 한 30분 하다가 지겨워서 지금은 글루텐만 달아봤습니다. 네, 역시 뭐 늘 나오는 6치. 글루텐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옥수수는 지금 먹지를 않아서. 아주 뭐 좌우로 내달리면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붕어 입 주변에 보면 글루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쓰고 있는 글루텐이 이게 어분 글루텐이라는 건데 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붕어 입에 묻어 나올 정도니 이게 점성이 얼마나 강한지. 기본적으로 미끼는 낚시할 때 일단 바늘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 붕어가 와서 미끼를 입에 넣었을 때 입걸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끼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어분 글루텐 밑에 보면 초강력 점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점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글루텐 섬유 성분의 점성이 뛰어나면 그 대신 지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어분까지 첨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버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거 단품은 아니고요. 여기다 제가 지버재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같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글루텐 성분의 유지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하고 여기다가 지버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뭐 고구마, 감자 성분 이런 성분들을 조금 섞어주면 굉장히 훌륭한 미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도 아니고 글루텐이 붕어 입에 묻어나오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데. 네,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작다.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 작은 녀석이 질. 이 녀석은 붕어가 아니라 잉어 치어네요. 근데도 질은 멋지게 올려줬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한번 건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없어서 걷어봤는데, 이 녀석이 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방 미끼를 던졌다가 건졌는데요. 이렇게 글루텐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점성이 좋죠. 어지간한 글루텐들 같으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떨어지고 없거든요. 근데 러브 글루텐 점성이 대단하네요. 점성 좋은 것만 또 능사는 아닌데, 아무튼 일단 기본적인 점성은 좋습니다. 지금 11시입니다. 제가 7시 30분 정도부터 낚시를 시작을 했으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낚시했습니다. 붕어는 3시간 반 동안 한 15수 정도 낚았고요. 가장 큰 씨알 7치 정도였습니다. 한 20cm 초반 정도 되는 씨알 이하로 한뭐 15수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뭐 글루텐의 반응이 빨리 나타나고 있고요. 글루텐하고 지렁이 보쌈으로 했을 때가 조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옥수수는 끼워놓으면 건드리기는 하는데 옥수수를 먹지는 않고요. 아마 옥수수 낚시하려면 조금 대수를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루텐만 넣어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글루텐만 넣어도 간간이 입질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아마 잔씨알 붕어들이 많이 있어서 글루텐이 들어가면 금방 손상이 되고, 그러면 좀 갈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먹을만한 씨알들이 들어왔을 때 붕어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낚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루텐에 입질이 좀 뜸해서 지렁이 보쌈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입질이 들어오긴 하는데 먹지는 않네요. 올라옵니다. 아,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또 갑자기 부네요. 오후에 바람 예보가 좀 있긴 한데 올라옵니다. 작은 붕어. 뭐 바람이 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로의 가을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런 바람에 갈대들이 이렇게 휘날리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불면 뭐 낚시는 조금 힘들어지겠지만 이곳이 둑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바람은 그렇게 많이 뭐 타지는 않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하하, 아침 아주 뭐 점잖게 찌를 올려준 작은 붕어입니다. 올라옵니다. 오, 아주 뭐 그림같이 정석대로 찌를 올려줬습니다. 일곱치 붕어. 멋지죠? 뭐 이게 한 제가 붕어 마릿수로는 뭐 씨알은 보잘것 없지만 한 20마리 정도 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하나 끼워서 던져놓고 뒤에 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점심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여기서 식사하느라고 옥수수를 끼워놓고 왔는데 입질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작은 붕어들이 옥수수만 갉아먹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다시 한 시간 정도 낚시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밥 먹는 동안 옥수수를 달아놨었는데 입질이 없었습니다. 하하, 여기는 옥수수에는 입질이 없는 걸로. 굳이 뭐 안 먹는 거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죠. 네, 다시 지렁이 보쌈을 해서 넣습니다. 뭐 옥수수 안 먹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뭐 갖다 대봐야 먹지 않으니까 잠깐 동안 좀 더 입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낚시에는 붕어를 한 15마리 정도 낚은 것 같습니다. 씨알이 제일 큰 게 7치 정도였고요. 씨알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제 11월 벌써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붕어 나와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고맙죠. 이제는 거의 다들 뭐 동호회나 이런 곳들은 납회하는 시즌입니다. 옛날 같으면 겨울에 추워서 낚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11월 되면 납회들을 했죠. 근데 지금이야 뭐 워낙 방한 장비들이 좋아져서 한 6치 붕어가 나왔습니다. 뭐 1년 내내 낚시를 할 수 있어서 납회가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이 이제 납회하는 시즌입니다. 다행히 밥 먹고 와서 붕어가 빠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첫 미끼 놓자마자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네, 또 올라왔는데 하하 이거는 뭐냐, 키를 멋지게 올려줬는데 이게 참붕어입니다. 참붕어. 제가 전에 언제 낚시하면서 참붕어라고 했더니 우리 붕어는 그냥 붕어라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참붕어를 몰라서 참붕어라고 한 게 아니고 보통 붕어죠. 낚시하는 우리가 금방 여태 낚았던 붕어들은 다 붕어고 참붕어는 완전히 붕어와 다른 종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참이라는 단어가 뭐 진짜 또는 뭐 토종 이런 의미를 좀 표현하기도 해서 그것과 좀 저기 일반적인 우리나라 토종 붕어를 참붕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호칭은 잘못된 거고요. 참붕어라는 어종이 따로 있습니다. 금방 보셨던 전에 저한테 그게 그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던 분은 제가 참붕어를 모르지는 않다는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붕어를 저수지에서는 보통 참붕어를 채집을 해서 붕어 미끼로도 사용을 합니다. 역시 띠를 올리면서 나왔는데 하하 너무 작습니다. 이거 뭐 보여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붕어. 조금 전에 이 포인트에서 낚시 자주 하신다는 조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여기서 큰 건 안 나온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큰 거 있겠죠. 아이고, 이 조그만 녀석이 입질을 이렇게 하니. 그래도 지금 밥 먹고 와서 어쨌든 붕어를 4마리 낚고 참붕어 1마리를 낚았습니다. 씨알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래도 그 12시쯤에서 낚시가 가장 잘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입질을 해주는 거 보면 여기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지금 제 왼쪽편 아래쪽으로는 그 수문이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낚시 두 분이 하고 계셨는데 그쪽엔 조과가 뭐 없었다고 하시네요. 그럼 뭐 조과가 아예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적절하게 맞는 낚시 방법으로 낚시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찌를 올렸는데 후챔질입니다. 지금 여기 뭐 참붕어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그것만 갖고 평가한다거나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아까 저처럼 옥수수를 써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뭐 전혀 옥수수는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러다가 2박 3일 그렇게 입질 없다가 대형 붕어 한 마리가 낚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낚시죠. 입질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붕어가 아닌가. 올라오는데 붕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붕어 아닌가 싶은데. 뭐가 입질을 이렇게 하니? 하하, 참. 뭐가 그러나 했더니 이렇게 작은 붕어. 이 녀석들이 입질 제대로 먹지를 못하나 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시 30분입니다. 제가 7시 30분부터 낚시를 했으니까 한 6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6시간인데 뭐 실제로 이제 밥 먹은 시간, 1시간 빼면 한 5시간 정도 낚시한 것 같습니다. 붕어는 뭐 마리수로는 한 20마리 정도 낚았고 크기는 가장 큰게 7치 정도 됐습니다. 지금 뭐 같은 패턴의 낚시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뭐 제가 맨 처음에 지렁이를 글루텐으로 보쌈을 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0분쯤 지나서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글루텐만 써보기도 했고, 또 옥수수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또 지렁이만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또 글루텐으로 싸서도 낚시를 해봤는데,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은 지렁이를 글루텐으로 싸서 낚시한 것입니다. 뭐 결국은 짝밥이죠. 바늘을 두개 쓴다면 지렁이 하나, 글루텐 하나 이렇게 다는 형태인데 지렁이하고 또는 뭐 미끼가 아니라 집어재 같은 걸 달아도 될 테고요. 결국은 그런 형태의 낚시에 입질이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 이곳은 지렁이 보쌈 낚시가 가장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뭐 처음 와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강원도 원주에서 섬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수로입니다. 이게 아래에 펌프장이 있고 유수지 비슷한 그런 수로인데 오늘 물색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제가 낚시하시는 하는 곳이 수심이 한 7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붕어 입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 낚시를 해도 비슷한 패턴으로 낚시가 진행될 것 같아서 여기서 밤낚시까지 하는 것은 크게 더 이상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곳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뭐그 지난주에 제가 낚시 갔었던 곳 여주 이천의 그 복하천인데요. 그곳에 북촌 촌장님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 가서 같이
이제 뭐 저녁 시간은 뭐 낚시가 수로들 잘 되지 않으니까 같이 오후 시간에 합류해서 식사하고 또 얘기도 하고 놀면서 뭐 이제 캠핑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또 낚시가 되면 낚시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곳 원주에 있는 수로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붕어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